오늘 저녁 식사는 오이 두 개, 아삭고추 두 개, 그리고 상추 몇 장과 열무 하나 하면 좋겠는데,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저녁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아삭고추 아삭고추 두 개하고요. 그리고 오이 녀석은 많이 자랐네요. 이야, 정말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조금 이따가 따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이 두 개, 아삭고추 두 개, 그리고 열무 많이 자랐네요. 이 녀석도, 저녁 식사로 쓰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오이 두 개, 아삭고추 두 개, 그리고 상추 몇 장과 열무 하나, 그리고 후추가 살짝 담긴 소금. 그리고 요건 돼지고기 약 150g 정도. 그리고 이건 아시겠죠? 네. 된장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참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미래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100년쯤 지나면? 글쎄요. 어쨌든 저는 미래유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저녁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저녁은 잘 자르네요. 와. 야. 참외가 손이 올라왔어요. 네. 감는 손은 아직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 위로 자르고. 해주고요. 야, 이쪽도. 고추도. 고추. 이것도.
아, 얘는 조금 이따 따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어우, 그리고 저, 조사하는데. 간단한 식사가,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없고, 그리고 비만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비만 예방에. 올해 화분 텃밭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올해 처음 토마토를 심어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향기가 허브향처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진딧물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딧물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이쪽에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감눈소는 따주고요. 감눈소는 따주고, 여기는, 네, 이렇게 펴주고, 네, 진딧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추하고, 새로 들어온 게 고추하고, 방울토마토. 이 토마토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진딧물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토마토 잎에서 나오는 이 허브향, 강한 허브향이 진딧물을 밀어내는, 진딧물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딧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별도로 담배꽁초를 진딧물이 생길까봐 이렇게 미리 담궈놨다가 이 물을 이제 분무기로 뿌려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혀 뭐 한 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때 이 방울토마토와 다른 작물들, 진딧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좋은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그걸 한번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